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우리나라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중노년층 여성들의 비만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수많은 질환들을 불러일으키는 복부 비만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씨앗, 복부에 쌓이는 지방. 허리둘레가 5cm 늘어나면 조기 사망률이 10% 증가하는데요.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암까지 불러일으키고 방치하면 사망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일상과 삶을 망가뜨리는 비만. 많은 중노년층 여성들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결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급격한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지 않은 비만 탈출의 벽. 식욕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이어트 해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그걸 한 번도 못 지켰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로 급격한 노화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막 다이어트를 안 할 수는 없고.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피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찾아봅니다.